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오늘의 데일리 3대장. 와! 오늘의 데일리 3대장. 3대장 나무위키 읽기. 와! 자, 나무위키라는 그 사전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집단 지식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성? 지성. 아, 네. 지성. 이게 뭐냐면, 이제 네티즌들이 직접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나무위키 3대장을 쳐봤어요. 네. 나오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이거 네. 해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네. 저는 이게 최근에는 안 봤어요. 옛날에 봤는데 뭐 별 내용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정보가 유익하고 어떤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거 해명 방송이에요. 자, 그래서 3대장 유튜버. 네. 떴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요가 여기 써 있네요. 네. 자, 이거 저희 전국 배달 통할 때 사진 아닌가요? 다트 던질 때. 사진 바꿔주세요. 네, 요청합니다. 저 눈썹 문신 하기 전이네요, 이것도. 자, 소속사 다이아티비.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오, 구독자 수 비교적 최근. 오, 2020년 5월 31일이죠. 와, 4일 전이야. 그러면 그때 누가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네, 이거. 와, 지린다. 자, 조회수. 3.5억이나 돼? 스튜디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로도 국민대학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주 맞아요. 링크는 이거 맞겠죠? 네. 맞아요. 저 소개 갑니다. 네. 팩트체크 위주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네. 오, 틀렸습니다. 쌈 아닙니다. 쌈입니다. 쌈입니다. 수정해주세요. 오, 마지막 3부분 주로 리더인 도윤이 부르면 네, 특유의 제스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다이아TV 소속 유튜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부 광고학정부 동기생 3명의 3대장 이름으로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원피스의 3대장이다. 팩트입니다. 자, 3대장 멤버에 대하여 내용은 정말 별것도 아님에도 언어 선택 수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 이거 팩트 아닙니다. 내용 굉장히 별거 있어요. 네, 별것도 있고 언어 선택 수준 별거 있다고 해주세요. 이러한 언어 선택의 구할은 재영이 선두로 꺼낸다. 아, 이거 팩트 아닙니다. 재영이 3할, 제가 5할, 이제 도윤이가 2할입니다. 9할이면 그냥 전체 아니에요? 야, 이거 이제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저 이거 자격도 없어요. 편집 자격도. 그러니까. 자, 멤버별 소개 나옵니다. 이제. 네. 김경원. 와, 사진 좀 바꿔주세요, 일단. 사진 좀 바꿔야겠다. 네. 김경원, 91년 3월 12일생. 팩트입니다. 키 170.3. 팩트입니다. 몸무게 62에서 63. 팩트. 올 팩트. 네. 자,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3대장의 맏형. 영상에서 나오는 애칭 우리형. 91년생 양띠로 92년생인 재형 도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3대장 형님 취급을 받는다. 네.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피지컬은 다른 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서. 이거 팩트 아닙니다. 몸쓰는 컨텐츠에서 약골 취급받긴 하지만. 다른 둘이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편이라 비교적 약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건 맞지. 네. 그 외에도 먹는 양도 다른 둘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약간의 허세끼가 있어. 3대장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캐릭터이기도 하다. 본인 건 이제 본인 읽기로 하시죠. 네. 네. 현재는 많이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칭찬이 많아지는 추세. 아, 이거 맞습니다. 가끔 먹방에서 이런 비난을 의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맞아, 잘 알고 계시네. 자, 밑에. 롤을 하며 튀어는 실버지만 자기는 팀 탓이라고 하지만 영상에서 크게 캐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걸로 봐서 실버가 맞는 것 같다. 네. 할 말 없습니다. 3대장 멤버 중 유일한 자동차의 소유자. 맞아. 최근에 24시간 환희기에서 퀵5에서 레인지로 벨라로 차종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사 현황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아, 맞아요. 네. 카푸어. 차 사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보다 한두 단계 낮춰서 사시기를. 자, 과거 스트리밍에서는 멤버 중 매운맛을 누가 제일 잘 견디냐는 질문에 본인이 가장 약하다고 스스로 표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3대에서 매운맛 강자로 등극했다. 맞아. 맞아, 맞아. 네. 스스로가 매운맛 음식 잘 먹는 유튜브 탑10에 든다고 자평한다. 야, 팩트야 이거. 자평. 다 데리고 와 진짜로. 아, 근데 잘 참긴 해. 맞아, 맞아. 본인 피자 정말 초등학교 1단 출신, 직원중학교 5장 이내 출신으로 알려진다. 5장 이내 출신은 뭐야? 제가 정정해드릴게요. 천마초 1장은 확실하고요. 직원중 5장 이내에는 약간 부풀린 게 10장 이내에요, 10장 이내. 아, 뭐 10장까지 있어요? 바꿔주세요. 10장이네. 아니, 10장이면 짱이야 그게. 아니, 짱이야 그게. 뭐 10장이 짱이야. 그러니까 탑10 하면 늘었다 이거야. 10장 아니야? 아, 탑10. 야, 요거 걱정해주세요. 10장이네가 맞습니다. 아, 탑10. 이거 뭐야? 스트리밍 중 동창부 추정되는 인명을 시청자에 제보했다면 학창시절에 바닥에서 우유를 쏟은 후에 약한 친구가 핥아먹고 했다. 아, 이거 진짜 팩트체크해. 맞아?
이거 팩트체크 할게 진짜로. 진짜 가슴에 손. 이게 사실 무근이야. 사실 무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게. 아, 이게 뭐였냐면 어쩌다 이런 게 나온 거냐면 저희가 옛날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형 친구로 사칭을 해서 경원아 너 어렸을 때 애들 뭐 우유 핥아 먹으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실시간 채팅을 남겼는데. 아,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로 와전이 돼서 이렇게 써진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거는 야. 야 이태원 클라스에서 안 나왔어. 핥아 먹으라고. 아 이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이거 지워주세요 그냥. 야 어떻게 알았어? 형이 말했다. 내가 말했어? 형이 말했지. 이거 받아 강원대학교 가라 그래갖고 재수했습니다. 사탐을 너무 못 봤네 일단. 완전 팩트네. 2133. 국민대 그 수능 100% 전형이 장학생으로 들어왔죠? 네. 추가해주세요. 저 추가해주세요. 장학생, 입학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장학생인지 그 그것까지는 말하지 마세요. 토마토와 피클은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먹는다고 하다. 이거 팩트 아닙니다. 피클은 먹어요. 피클은 네, 토마토는 못 먹어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 먹어요, 죽겠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먹는다고 한다로 바꿔주세요. 네, 그 실제로 그 사람의 칼로 찌를 것 같으면 네, 장난으로 되면 안 먹어요. 네. 다른 두 멤버가 애주가과 대조적으로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이거 팩트. 얘 애주가 아니잖아. 저 애주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 아니네. 저 참피디님 아니에요. 네. 현재는 혼자 흡연자다. 팩트지. 팩트입니다. 뭐야. 화살 괜한 파트를 아니? 여자 여자가 있으면 맛있는 듯하다. 경호 오빠 사랑한다 얘들아. 에 사실 무근입니다. 여자가 있어도 절대 안 마시고 저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랑 술 게임해도 저는 안 먹었어요 끝까지. 왜 마셨냐 컨텐츠라서 마신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우리 구독자들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불사르지 않는 이쁜 여자애 나는 전지현 김태희가도 안 마시고 술잔 얼굴에 부어 그냥 나는. 나왔다 이거. 삼등왕 외모순위 오피셜 랭킹 3위. 맞잖아 그때 오피셜로 하기로 했잖아. 야 웃긴 게 뭔 줄 알아? 야 나는 없었어. 야 김도윤 꺼서 해야지. 이걸로 해. 재영이랑 경원이랑 해서 오피셜 랭킹 2위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 김경원의 유행어는 맞다봉, 맞다봉, 마마따봉 등이 있다. 네, 뭐 여러 개 먹었을 때는 그 개수에 맞춰서 합니다. 10개를 먹으면 이제 마마따봉 이럽니다. 근데 마의 개수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고 좀 수정해주세요. 그럼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제가 많이 아는 그 중따봉도 있습니다. 그래, 저도... 쓸만할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맞다봉, 맞다봉 갈라다가 페이크 한번 주고 중따봉 이겁니다. 중따봉 처음 들어보는데. 아, 옛날에 한번 들어봤어. 한번 했어요 한번. 자 다음. 오케이 렛츠 기릿. 자 get it. 마우스 잡으시죠. 김도윤입니다. 키 183. 오 77. 최근 거. 꽤 최근인데 이거? 이게 권장칼로 제가 참다. 꽤나 최근 최신까지 업데이트 해주신 분이 있네. 왜 이렇게 업데이트 잘해주시냐? 이거 틀렸다. 아 이거 틀렸다. 2018년 2월 졸업이 아니고 저희 졸업 유예를 하다가 2020년 맞아. 2월에 졸업했습니다. 2년간 올해. 졸업 유예를 하셨죠? 네. 네, 올해입니다. 네. 3대장의 리더. 3대장의 재정 세무를 주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야 여기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걸 다 우리가 은연 중에 다 말하나 봐. 맞아. 리더답게 컨텐츠 기회에 힘쓴다. 아 이건 이제 좀 재영이가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재영이 쪽으로 가는 게 나아. 이 문장은 이제 제 걸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재영이 전형 맞고요. 국민대 입학 맞고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맞고요. 학점관리 굉장히 잘하여 맞고요. A+ 줄 세우며 수석 졸업까지 할 기회 등 확실 리더에 걸맞는 인물이 맞습니다. 야, 제대로 팩트다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주관적인 사전이야 이거? 확실히 리더에 걸맞는 인물은 뭐, 야, 이거,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위인전인 줄 알았어. 심지어 전교 1등까지 하는 쾌거를 이뤘다. 야, 느낌 수석 한번 해봤죠? 아, 다만 이재영에게 한번 성대 진 적이 있기도 하다. 이거 점점점 뭔데 이거? 팩트. 아유 재영이야 대진이야. 공동경비고요. JSA 특전사 출신이다. 오이 특전사는 뭐야? 게... 특전사는 아니죠 JSA가. 네. 그냥 JSA 출신인다로 바꿨는데 네. 네. 특급 세 보이네. 근데. 뭐 특등 사수 정도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좀 해봤습니다. 챌린저스 같은 먹방에 숨겨진 에이스. 오. 신길동 짬뽕 편에서는 먹방에 자부심이 강한 천하의 재영도 실패한 완뽕을 홀로 해냈으며. 천하의 재영 마음에 든다 나는. 천하의 재영. 그리고 재영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도윤은 책임감과 오기로 먹는 느낌. 오. 아 맞습니다. 저는 약간 노력으로 먹는 느낌. 아 이거 이재영이 쓴 거야. 이거 왜 앞에 붙인 이거 뭡니까? 나는 안 붙였어. 야, 근데 마음에 드는 거 맞다. 천하의 재영, 재영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 이 서페이스 확실해. 아니 나야. 앞에 여구를 왜 붙이노? 굳이. 야 이 건데. 다 이 건데 재영이 몇 개야? 야 쟤가 몇 개야 이거. 재영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게? 아니 또 재영이야. 재영에 비해 잘 부각되진 않죠. 야 제대로 알고 계시네. 이쪽도 피지컬이 상당히 좋다. 힘은 재영이 비해 딸
맞지. 딸리는 모양이지만 적어도 일반인보다 확실히 센 모양이며 무게와 키 대비 비율로만 따지자면 도윤이 압도적이다. 와, 야, 한번 해줬네. 압도적이네. 한번 리스펙 해주셨네. 야, 비율로 따지면 너는 그냥 뭐 살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야. 웬만 연예인급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연예인급 여성 팬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경원이 형이 맞아요. 좀 경원이 형이 좀 떡상하고 네, 있어서 떡상하고 있어가지고 맞다 뭐. 스트레인 좀 본인 발언으로는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정도는 아니고 좀 괜찮게 야 이런 말도 했어? 에이 설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아 그랬던 것 같긴 해. 이게 어거지로 계속 물어보니까 웃기려고 한 거겠죠. 웃기려고 좀 괜찮긴 하네. 가끔 본인이 제작한 옷으로 기부 관련 프로젝트 등 선행을 베풀어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 야, 네, 야 이미지 제대로 만들었네. 제대로 만들었어 아주. 네가 목표했던 거 올라왔다 여기. 요런 거 이제 올라오길 바라고 한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예요. 그 어그로도 안 끌었어요. 썸네일 같은 걸로도. 애쓰는 모습은 뭐야 근데? 애쓰는 모습은 뭐야? 그래 야 선생님 100%면 100%지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우러나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멤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립스가 적고 이들의 수위를 저지한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김도윤 재미가 없다는 평도 많은 편이다. 아우 재미없어. 아유 노잼. 으유 노잼. 도윤이 미쳐 날뛰는 순간 3대쟁이에겐 또 다른 전승기가 찾아오지. 너무 주관적이야 이거. 아니, 야 우리 채널에 방향을 서로 설정해주고 있어. 에세이 아니야 그냥? 맞아요. 이거는 근데 저도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둘의 이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까지 하면 너무 난잡해질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 게 김도윤이 제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평도 많아요. 대학 새내기 시절 도윤은 매우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옛 일화로는 멤버 재영과 기숙사 룸메 시절에 재영이 침대 잠깐 누워있었다가 아직 어색한 사이에 재영이 뭐해 개 라고 하여 그때부터 욕설을 안 쓴 순수한 도윤이 험난하고 친세상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이거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아 요번 팩트지 근데 확실히 재영이랑 같이 살면서 세상을 배웠지? 많은 것에 눈을 뜨긴 했어요. 너무 순수했어. 때묻지 않아서. 아, 자 이렇게 끝나네 근데. 네. 이렇게 그냥 뭐 야 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니 거에. 자 이름 이재영 몸무게 118.1 아 요거는 아 또 바뀌어요. 바꿔주세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119.4 119.4 이게 실시간으로 너무 바뀌어. 어제는 120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118에서 120 사이야. 네. 보통 요즘 아 출신지 경기도 광주시. 아 제가 태어난 거는 이제 서울시 강동구인데 그럼 강동구죠. 네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바꿔주세요. 어 잠깐 저 출신지 야. 잠깐 제 출신지 야 나는 출신지 없는데? 그러니까 출신지 없는데? 이거 봐봐 손 없어요.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초등학교 저 출신지 저 송파구예요. 김경원 출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네 해주세요. 대전. 김도윤 출신지 대전 광역시. 이재영 출신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네 바꿔주세요. 자 오 저 초등학교까지 초중고대까지 다 있어요. 3대장의 센터. 센터답게 오프닝과 엔딩 멘트 및 대부분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먹방 챌린저스 에이스로 챌린저스를 주로 캐리하는 캐릭터다. 네 맞죠. 괴물 짜장면 편에서도 다른 도시를 뺏으나 1분을 남겨서 유일하게 성공했으며 맞죠. 맞죠. 에, 전보라면 재영 vs 재영 편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맞죠. 맞죠. 술을 못 마시는 경우와 달리 매우 좋아하고 잘 마시는 애주가이다. 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치는 대립과 말투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대화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아니 봐봐 근데 뭐 구사 막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이거 이재영이 쓴 거야. 아니야 건든 적도 다양한 잡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이 만들어낸 쾌거가 아니 완전 이재용이잖아 이거. 야 니가 무슨 인문학적 소양 뭔데 이거. 각종 잡지식을 다양하게 아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그 지식들의 깊이가 깊지는 않다. 이건 팩트로 써주셨네 그래도. 아 이거 맞습니다. 2011 수능 한국지리 만점을 받은 재영은 이 사실을 멤버 경원이 2011 수능 영어 1등급 급으로 틈만 나면 미친 듯이 어필한다. 또한 지역 이름 등 특산물이 나오면 자판기 마냥 본인의 지식들을 뽐낸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남양주. 남양주 곱창. 남양주 배입니다. 아 남양주 배예요? 아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자 그럼 여기 그 어디로 갈까? 창원. 어 창원. 창원. EA 스포츠의 축구 게임 피파를 즐겨한다. 어 맞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24시간을 플레이해서 레알이야 이거. 적폐 선수를 싫어하며 적폐 선수 쓰지 않은 자신에게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워졌습니다 지금은. 네 지워졌어요. 적폐를 제가 좀 써요 요즘에는. 타협을 좀 했고 이건 잘 지우셨네.
다른 둘보다 힘과 피지컬이 압도적이라. 예, 맞습니다. 데일리 3대장 8달 홍진수편에서 악력 측정했는데 90이 넘었고. 이것도 맞습니다. 오락실 기계 콘텐츠에서 최종병기 취급받아 출동한다. 그분이라고 나오죠? 최종병기 그분? 네, 그분. 100kg이 넘는 거구이지만 다이어트 편에서 보면 지방도나 근육량이 더 많은 걸로 추정된다. 확실합니다. 6개장 30개 챌린지 편에서 이재영 개이로 예상 악플이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유행어를 만들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샀다. 이것도 맞습니다. 유행어가 된 거야? 얼마나 반응이 좋았냐면 그 이후 영상 20개가량 정도가 이재영 개새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N1차 라는 댓글이 항상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고 최상단에 위치할 정도. 그것도 있어요. 이재영 개새끼 말투로 24시간 살기 기다리기 31차 3대장 멤버 경험 피셜로 살면서 자기보다 웃긴 사람은 도저히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본인에게 웃음 드립으로 견줄 수 있는 사람은 단연 재영뿐이라고 말한다. 팩트입니다 이거. 성공하면서 저희는 사성에서도 웃긴 편이에요. 네, 사성에서 웃기지. 사성에서 혼을 빼놓습니다 그냥. 네. 귀가 썩을 수도 있어요. 의리 먹방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다. 칵테일 새우 편에서는 꼬리에 살 많이 남겨서 욕먹고 킬바다 소시지 편에서 혼자 거의 다 먹고는 마지막 조금은 남은 거에 소스로 장난쳐서 욕먹고 하다하다 랍스터 편에서 살이 많은 가장 많은 몸통부를 먹을까 말까 고뇌하는 장면도 보란듯이 보인다. 결국 악플이 두려운 듯 몸통부를 다음 차례였다. 도윤에게 넘겼다. 글 잘 쓰신다 재밌게. 아 그래 두려운데. 땀나. 먹방과 힘쓰는 챌린지가 주 컨텐츠인 3대장에게 있어서는 재영이 없으면 2대장도 불가능하고 채널 폐지가 어울린다는 것이 학교의 정설이다. 너가 썼다고 말이 그냥 너가 썼다고 그냥. 채널 폐지가 어울립니다 여러분. 야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재영이 없으면 이제 나랑 김동현이 뭐를 할까 봐. 난 그냥 뭘 할 수 있을까. 네. 전화해서 다짜고짜 100만원 빌리기 뭐 이런 건 하세요. 이재영의 유행은 법을 카피한 듯한 썩이다. 이는 도윤이 지어진 유행어다. 야 요즘에 안 하냐. 야 나도 맞다봉 부활시켰잖아. 법을 야. 카피한 듯한 좀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카피 컨셉으로 해가지고 카피라고 하지 말고 참고한 듯한 벤치마킹한 듯한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무위키 읽기 재밌네요. 뭐 한편의 책을 읽은 듯한. 네. 자 그래서 재밌게 읽어봤고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